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물럭주물럭 화분을 급조로 만든 아이, 요 아이를 가지고 초콜라인을 한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콜라인은 좀이 라인이 참 매력적이죠. 라인에 초콜릿색이 구불구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은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초콜라인은 인기가 없는 탓인지 뭐 학명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렇게 몽글몽글 코틸레돈 속이라는 거예요. 로게르시나 아니면 방울복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안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죠. 초콜라인.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초콜라인 예쁘게 제가 주물럭주물럭 만든 화분에다가 한번 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위해서 화분 준비했고요. 합식을 위해서 요거 초콜라인 두개 준비했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흙을 좀 털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뿌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초콜라인이 뿌리가 굉장히 약하네요.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좀 뿌리가 좀 약한 아이들이 좀 키우기가 쉬운 편은 아니더라고요. 초콜라인 한번 합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초콜라인은 좀 비인기 종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데려온 이유는 좀 가격도 비싸면서 은근히 요 초콜라인이 매력적이에요. 인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제가 비인기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제가 주물럭 주물럭 만든 화분에다가 한번 합식해서 심어 보겠습니다. 쌀망을 깔아놨고요. 한 톱을 깔아줍니다. 제가 이제 흙은 한 톱을 좀 섞고요. 펄라이트 1대1대1로 섞었습니다. 다육이 배양토, 펄라이트 한 톱을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배수를 아주 잘 되게끔 배양토는 많이 안 섞고요.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어줬어요. 여기가 이제 앞쪽이니까 요거 있잖아요. 새가 뜯어먹었어요. 새를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뿌리가 좀 요거는 좀 많이 좀 커서 그러나 좀 많이 내렸네요. 뿌리 좀 정리 약간 해줄게요. 뿌리 정리했고요. 여기다 먼저 이렇게 예쁘게 심어줍니다. 요 화분의 장점이 이렇게 늘어뜨려 가면서 이 화분의 장점이 이렇게 화분을 싹 덮으면서 이 다육이를 조금 돋보이게 하는 그런 형이에요. 이것도 한번 그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에 바싹 붙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이 화분이 아주 꽉 차네요. 꽉 차서 예쁘네요. 저렇게. 이렇게 심어준 다음 흙을 좀더 채워줘요. 조그만 숟가락 같은 걸로 채워줍니다. 이게 은근히 이 화분이 은근히 커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 제가 이 화분을 저번에 써보니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예쁘게 나오고 수영이. 또좀 다져주고요. 조금 더 배양토를 채워줘요. 이쪽에도 조금 더 채워줍니다. 둘다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가지고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봤고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 톱을 깔아줍니다. 한 톱을 요 초콜라인 요 색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갖고 제가 카키색 요 색을 칠했거든요. 역시나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주물럭뚝딱 만든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초콜라인을 심어 보니까 완전 대품이 됐네요. 네, 좀 이따 이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드는 거 먼지를 좀 털어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초코라인을 합식을 해봤습니다. 그 화분을 이렇게 주물럭 뚝딱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합식까지 해봤어요. 근데 뭐 주물럭 뚝딱 만들었지만 그런대로 봐줄만 하네요. 그리고 초코라인 그 색감에 아주 잘 어울리고 제가 원래는 조금 약간 밤색을 섞으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한번 옆에 보여드릴게요. 네, 옆 모양은 이렇고요. 뒷 모양 보여드릴게요. 뒷 모양은 조금 황하네요. 학명은 코틸레돈 속이에요. 코틸레돈 초콜라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코틸레돈 속이기 때문에 이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방울복랑이나 뭐 로게르시 이런 것처럼 통통한 입장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줄여주셔야 돼요. 이것도 물을 많이 주시거나 하시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지금 요것처럼 하엽이 쭈글거리는 게 이제 몇 개가 쭈글거리고 여기 이제 중간 정도가 이렇게 좀 물렁물렁하고 약간 비실거릴 때 물을 저면간수로 흠뻑 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병충해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엠액이나 목초에 또는 식초탄물로 자주 이렇게 분무기로 요즘 같은 때는 좀 건조하고 하면은 비가 안 오고 건조할 때는요 자주 이렇게 식초 같은 걸 식초 분무기 같은 걸로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틸레돈 속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셨다가는 바로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봄 같은 때는 햇빛에 자주 내놓고 햇빛을 많이 쏘여주고 바람을 많이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여름에는 좀 방 그늘에 키우셔야 돼요. 뭐 베란다 창가 쪽이나 이런 데서 빛을 좀 보여주긴 보여주되 여름에는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면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 초콜라인, 요 초콜라인의 매력은 요 가장자리에 이 초콜릿색, 와인색, 일명 짜장면색, 요 색을 보기 위해서 요거는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햇볕에 요즘에는 많이 내놓으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화분 매끄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물럭 뚝딱 만든 화분이에요. 나름 이제 내추럴하고 요 초콜라인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제가 이제 좀 색감을 좀 울퉁불퉁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뭐 젯소 하얀색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칠해보고 뭐 색감에다가 뭐 연두색, 노란색, 뭐 밤색 막 섞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화분에 초콜라인을 합식을 해봤습니다. 저는 만족하는데 여러분이 예쁘신가 모르겠네요. 네, 초콜라인 합식. 네, 그러면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아, 나는 항상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행복이 온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웃음 가득한 그런 행복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